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켈빈입니다. 요즘 장미가 한창일 때죠. 그래도 마음껏 다닐 수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딜 가야 봄바람에 장미꽃 향기를 느끼며 하늘이 주신 계절의 향연을 누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장미 축제 현황이 어떠한지 체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장미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전국 어디든지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정상적인 장미축제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축제 행사가 없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나름 수백만 송이 장미와 눈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사심없이 마음에 든 순서대로 7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 장미축제입니다. 조용조용 띄엄띄엄이라는 모토로 중랑구 장미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1년 서울 장미축제는 일체의 현장 행사는 배제하고 사랑스러운 수만 송이 장미와 꽃보다 아름다운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만이 있는 알찬 축제 현장입니다. 접근이 편리한 태릉입구역 바로 인근에서 시작해서 먹골역 중화역에 이르는 1.8km 구간에 걸친 도심 속 대규모 장미공원으로서 중랑천 제방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장미 터널이 장관입니다. 고수부지에도 다양한 장미밭이 구성되어 있고 행사 부스 대신에 엄청난 규모의 유채밭이 들어서서 새로운 사진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장미축제는 하나하나의 장미에 집중하기보다 강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강렬한 장미향에 심취하며 계속 꽃길을 걷는 즐거움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온라인 행사 기간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장의 장미는 상시 개방된 공간에 있으므로 꽃이 지게 되는 6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여겨집니다. 공원 내 별도의 먹거리나 주차장 설비가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나긴 장미 터널의 피로를 덜어줄 쉼터도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으니 쉬엄쉬엄 장미꽃 향기에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대공원 장미원입니다. 서울 시내는 아니지만 4호선 전철로 접근이 편리한 서울대공원 장미원은 179종 38,000주의 장미꽃이 피어내는 각양각색의 색과 향기, 화려한 모란과 자객도 함께 볼 수 있는 자객원, 한적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미원 내 호숫가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고 6월 수국, 백합 등 초하류가 피어나는 휴정원과 어린이 동물원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좋은 공간입니다. 다만 개장시간이 오전 9시부터이고 하절기에도 오후 7시까지만 오픈되며 입장료도 2,000원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림픽공원 장미광장입니다. 올림픽공원 남 1문에서 바로 시작되는 장미광장은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장미 백과사전을 보듯이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국산 장미를 포함 200여 종이 넘는 전세계 각종 아름다운 장미가 한자리에 모여있어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장미들의 향연을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기 편한 도심 속 무료공원이라 더욱 추천드리며 광장은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공간이므로 오랜 시간 장미향기를 즐기려면 양산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봄 장미는 8월까지도 볼 수 있고 10월경에는 가을 장미도 즐길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니 방역에 유의하시면서 가벼운 장미 산책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는 일산 호수공원 장미원입니다. 드넓은 호수공원에 비하면 아담한 규모의 장미원이지만 130개 품종에 33,430여 본이 식재되어 5, 6월이면 수백만 송이의 장미가 저마다의 향기와 색으로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의 장마와 겨울 한파 등으로 이곳 장미의 70%가 고사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즐길만한 장미는 피어있다는 느낌입니다. 호숫가에서 편안하게 마음을 정화하고 잘 꾸며진 장미원에서 열정적인 희열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이 상시 개방된 공간이지만 주차료가 적지 않으니 1km 남짓한 거리에 정발산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 도당공원에 있는 백만송이 장미원입니다. 여느 때라면 수많은 관람객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부천 도당공원의 백만송이 장미연이 빗속에 쓸쓸하게 자리만 지키며 출입이 완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장미연에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게 완전히 가림막을 둘러쳐서 만일의 감염 우려마저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네요. 그리 넓지 못한 장미연과 인접한 주택가를 감안하면 그 어디보다 혼잡도가 높을 곳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올해도 아쉬운 마음만 가득 안고 멀리서 눈물을 흘리는 장미들을 망원렌즈로 일부 담아보았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백만송이의 장미를 피운다는 부천 도당공원의 장미연. 내년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올해는 장미 피크타임인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완전 통제되니 현장 방문은 아예 고려치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에버랜드 로즈가든입니다. 외국 관광객 가이드로서 자주 가던 곳이고 시설도 완벽한 곳이라서 1순위로 추천해야 하지만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니어서 순위가 맨 뒤로 온 에버랜드 로즈가든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형형색색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에버랜드 포시즌스 가든의 장미철은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꾸며지지만 저렴했던 단순 입장권 제도가 없어진 후 일반 이용권이 5만원이 넘게 되어 거리에 더하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곳이 된 듯 합니다. 놀이시설도 즐기고 다양한 축제 분위기를 누리면서 장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젊은 연인들에게 있어서 에버랜드 로즈가든은 빼놓고 갈 수 없는 장미철 성지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디일까요? 이도 저도 마음에 걸리고 엄중한 시기에 외출과 혼잡한 곳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비록 수백만 송이의 장미를 볼 수는 없어도 각자 살고 있는 동네에서 피어난 담장의 장미를 통해 장미가 전해주는 열정과 향기를 아직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주말 아침에 카메라 하나 들고서 동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장미를 찾다 보니 꽃의 여왕이라고 잘난 체를 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며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자태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는 식기처럼 소리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은은한 향을 풍기는 동네 주변의 장미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도 말없이 웃어주는 사랑스런 배우자처럼 색다른 기쁨을 주는 듯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동네의 어느 집 풍성하게 피어있는 장미의 향연은 하늘이 주시는 의외의 선물 같은 느낌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연이 주는 활력은 우리에게 재충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유의하며 가능하신 분들은 백신을 통해 보다 안전을 확보한 뒤 마음껏 주어진 범위 내에서 빛나는 장미의 계절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 감사합니다.